제가 한번 한잔 하자 했습니다. 아, 그러면 안 먹을 건가요? 이 댓글 보이시나요? 아, 보톡스가 열에 약하니까 운동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필러도 마찬가지고 보톡스도 마찬가지고 맨날 같은 얘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팔자주름 필러 어제 맞았는데 병원에서는 이틀 정도 운동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까진 좋아요. 왜냐면 아직 필러 자리 안 잡았으니까. 근데 그 뒤에 이유는 운동하면 얼굴에 열이 나서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다고. 근데 이제 요거 말고도 다른 거 볼게요.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톡스가 열에 약하다는데 한요가를 해도 되나요? 운동을 해도 되나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운동을 하면 열이 생겨서 보톡스나 필러가 빨리 빠지나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단 말이죠. 또 다음 거 볼까요? 내가 운동해서 열이 생겨가지고 보톡스가 빨리 파게 되거나 필러가 열에 약하니까 빨리 빠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피부 속에다가 뭔가 넣었으면 벌써 체온에 가깝게 벌써 온도가 올라간 거잖아요. 보톡스든 필러든. 그런데 운동을 하면 우리가 체온이 올라갈까요? 체온이 올라가지 않아요. 운동을 해도 체온이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열감을 느끼는 거는 이런 말단에 얼굴이나 말단에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서 피가 와가지고 그 체온에 대한 그 신부에 있는 체온 36.5도가 얼굴에 느껴져서 그런 거지 실제로 체온이 오르지 않아요. 아무 체온이 오르지 않아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서 보톡스가 부스러지거나 또는 체온이 올라서 필러가 어그러지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뿐 아니라 또 댓글에 올려준 분뿐 아니라 또 가만 보면 어떨 때 보면 설명을 또 그렇게 병원에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열 때문에 운동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 또 어떨 때 보면 저희 선생님들도 간혹 가다가 제가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한 1년쯤 2년쯤 지나면 또 어디서 그게 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말인가 봐요. 보톡스나 필러가 열에 약하니까 운동하지 말아라. 운동을 하면 열이 올라서 보톡스가 빨리 빠진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설명인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말들이 열에 약하니까 운동하지 이런 말들이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지 말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열에 약한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은 이제 저희 채널이나 이런 데서 댓글이 안 달리도록 한번 오늘 이런 콘텐츠를 했어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냐라는 거에서 다른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활 원장님께서 보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까 카톡이 오셔가지고 먼저 전화를 걸게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원장님. 아이고, 한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되게 호탕하시네요, 원장님. 라이브 보고 계세요? 아, 우리 이사회 회의 중이어가지고요. 또 학회 회의 중이세요? 중간에 잠깐 나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방해를. 괜찮습니다. 보톡스가 열에 약하니까 운동하면 열이 올라서 보톡스가 파괴된다. 뭐 이런 얘기가 설명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뭐 열 때문에 뭐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아, 네. 예, 말이 안 맞죠. 그러면 이제 보톡스 하고 나서 주의사항 할 때뿐인데 항상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네, 운동해도 되나요? 이거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맨날 물어보죠. 술 먹어도 돼요? 네. 운동해도 되나요? 사우나 질병 며칠 피하시고 이런 얘기 항상 하죠. 네네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다. 술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세요? 네. 사실 면역력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겠죠. 아, 네네. 그러니까 술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그 다음날 이제 컨디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지금 면역력이 좀 약해져 있을 때 혹시 생길 수 있는 그 인펙션에 대한 리스크, 염증에 대한 때문에 너무 피곤할까봐 술 드시지 마셔라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운동도 같은 맥락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운동은 상관이 없고요. 뭐 아주 과격한 운동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힘든 너무 힘들어서 컨디션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자체도 흔들릴 수 있는. 뭐 원래 하시던 운동은 어떻습니까? 원래 하시던 아, 네. 그 정도는 뭐 그 정도는 괜찮다고 봐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원장님이 보톡스 맞았다. 네. 근데 오늘 만약에 제 생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한잔 하자 했습니다. 아, 그러면 안 먹을 건가요? 아, 이거 좀 공식적으로도 굉장히 부인을 했거든요. 술 먹으라고 하는 이상한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여기까지 네. 할게요. 한 원장님 언제 끝나시나요? 너무 피곤합니다. 마시고 한잔 뭐 하시지요. 좋아요, 구독. 네, 저 입술 이렇게 부르터는데 술 먹어도 되나요? 이포 원장님. 아, 원장님? 네, 원장님. 아, 일단, 자, 어디세요? 아니요, 이사회에 있어갖고 잠깐 나와 있어요. 학교 활동하느라 바쁘세요? 요즘에 학교 때문에 정신없어요. 아, 네, 어제도 학회 하나 했잖아요. 아, 그래요? 내가 아, 이 사람이 요즘에 잠수를 타가지고. 보톡스가 열약하니까 운동하지 말아라. 이런. 아, 그거요. 안 그래도 네네. 그거 얘기 많잖아요. 네네. 이게 의학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형적인 뇌피셜이 아닌가. 아, 뇌피셜이다. 단호하게. 네, 뇌피셜이죠. 보통 우리가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단백질 변성을 이용해서
우리 인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내부 온도는 학자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너그러우신 분은 55도, 저기 학술적인 분들은 65도 이렇게까지도 올라가야 조금 변성이 일어나. 아,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논문도 보니까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제가 아까 논문 찾아보니까 보톡스가 네. 열에 약하냐고 보니까 65도부터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65도 혹은 55도 정도로 보는데 운동한다고 그렇게 안 올라가죠. 알겠습니다. 단호한 말씀 예. 감사합니다. 아니 뭐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아까 방송반 친구한테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방송반 친구도 이제 우리가 다들 한 10년 차 됐어요. 저희 친구들도 방송반 친구는 이제 창피하다고 안 해주셨는데,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많이 개선이 되니까 보톡스가 쓸려가지 않냐, 그래서 워시아웃 되기 전에 운동을 많이 안 하면 워시아웃 되는 게 좀 덜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으신데, 바인딩 보톡스가 바인딩 될 때까지 며칠 걸리니까 NM 정션에 바인딩 될 때까지 얼마 며칠 걸리니까 그때까지만 좀 조심하면 좋지 않냐 라고 해서 그런 것도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한마디로 뭐 무리한 운동 같은 건 좋지 않겠지만 평소에 하는 운동은 괜찮지 않냐 하는 게 이제 대부분 주변 사람들의 말인 것 같아요. 1분 근황입니다.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던 한중 1미용외과 학술대회에 다녔습니다. 필러 세션을 좌장을 맡아서 진행하고 발표도 하나 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학술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위촉장 사진을 아직 못 찍었네요. 조만간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